현관문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자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 이 장면 찍으려고 잠옷 입고 복도에서부터 찍었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 집이 보이고요. 일단 문을 닫아볼게요. 집에 들어오면 보통 왼쪽 고리에다가 마스크를 먼저 걸어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신발장에 신발을 놓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신발을 벗은 다음에 신발을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장바구니에다가는 재활용품을 넣어놨다가 장 보러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재활용하고 장 본 것들도 담아옵니다. 그리고 현관의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 안에는 빌트인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있어요. 세탁기가 공용인 아파트들도 아직 많아서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꼭 확인하고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안에 공간이 넓지 않아서 그냥 딱 청소용품 정도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부엌 쪽으로 가볼게요. 보통 이렇게 밖에서 돌아오면 오른쪽에 이 작은 아일랜드 위에 있는 작은 그릇에다가 열쇠를 놓습니다. 여기다가는 악세사리 같은 것도 같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큐리그 커피 머신은 남편 전용이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 옆에다가 와인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넉넉한 수납장이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리면 남편만을 위한 큐리그 캡슐이 가득 들어있고요. 저는 미국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쓰레기통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쓰레기통이 밖에 있지 않으니까 공간 활용도 좋고 냄새도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케아에서 산 식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식탁과 이 벤치는 세트인데요. 등받이 의자도 세트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비슷한 다른 의자를 샀고 양옆에 작은 조명 중에 하나는 거실을 비추게 해놨고요. 이렇게 조명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식탁 뒤쪽으로는 부엌이 있어요. 미국 아파트 대부분 주방 가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는 식기세척기는 한 번도 쓰진 않았고 설거지한 그릇을 넣어놓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이 왼쪽 위에는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도마들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는 중고 거래를 해온 건데 10불대로 사서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키친타월도 중고 거래해온 거고요. 이 스마일 수세미는 제가 직접 떠서 사용하는 거고요. 왼쪽에는 손 씻는 비누, 오른쪽에는 주방 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로 이 음식물 분쇄기예요. 설거지하고 나온 자잘한 음식물들을 처리하기 좋아요. 대신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한 거는 고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아직 그릇이 많이 없어서 아직 반도 못 채운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쿡탑 위에 달아놓더라고요. 그리고 팬이 전자레인지 아래쪽에 내장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약하게도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근데 한국만큼 시원하게 빨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밑으로는 일렉트릭 쿡탑 겸 오븐이 있고요. 오븐은 미국 가서 처음 써봤는데 있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요리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느낌? 이 카운터탑에는 정말 자주 쓰는 것만 올려놓고 있고요. 이 유리컵도 중고에서 사온 거고 이 칼꽂이도 중고에서 사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주 쓰는 기름 그리고 양념장들을 보관했어요. 이 보관통들은 다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직접 스티커를 붙여준 겁니다.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있고 그 위에 다이소에서 사온 1000원짜리 냄비 받침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달력을 붙여놨고요. 원래는 올해 계획 지킬 때마다 뭐 스티커도 붙이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깨끗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방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거실로 가볼게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인 거실입니다. 남향집이라 해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 소파는 아마존에서 구입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몰라서 그냥 가장 무난하고 또 저렴한 걸로 찾았습니다. 대신 너무 심심할까봐 쿠션을 이케아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앞에 커피 테이블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건데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았을 때도 좋고 소파에 앉았을 때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러그도 아마존에서 구입했고요.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아서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등은 한국식 밝은 불이 필요해서 샀어요. 이렇게 3단계로 불빛을 바꿀 수 있고 공부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불입니다. 소파 위에는 이렇게 달력 뒷면을 붙였어요. 색깔이 이 소파 쿠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히터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모드에 들어가면 난방을 할 건지 냉방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 조명도 아마존에서 샀어요. 따뜻한 분위기의 불이라서 밤에 요거 켜놓고 앉아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창가 쪽에는 다 마신 와인병들이랑 주스병들을 모아놨어요. 혹시 꽃병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파. 햇빛 가장 잘 드는데 모셔놨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소파에 딱 앉아서 창밖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는 노을이 정말 예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살이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았을 때 정면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이거는 TV장인데요. 저희는 TV가 없어서 그냥 밑에 저 모뎀 라우터 숨기는 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은 남편이 공부할 때 쓰는 책상이에요. 의자는 식탁 의자를 썼고 이것도 중고 거래해온 모니터입니다. 근데 사실 앞뒤로 조금 좁아서 남편은 여기보다 식탁에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테이블 왼쪽 벽의 스위치는 이렇게 주방불을 또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오른쪽 불은 거실불. 지금 낮이라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거실을 모두 투어했고요. 왼쪽에 문을 열어보면 안방이 나옵니다. 침대 이불은 한국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바닥의 러그는 역시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조 위에 역시나 달력 뒷면을 붙여놓은 거고요. 침대 양쪽으로 똑같은 수납장이랑 똑같은 조명을 놔서 조금 안정감을 주려고 했어요. 안방으로 들어오면 역시나 이렇게 큰 통창이 있고요. 아주 살짝의 오션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튼 대신에 그냥 원래 내장되어 있는 이 이중 블라인드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고 있고요. 양쪽에 고리를 열고 밑에를 돌리면 창문이 열립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환기를 하려고 하고요. 안방은 특히 이렇게 더 단열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오른쪽 벽의 스위치로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저희가 같이 여행을 다녀왔던 곳에 엽서를 붙여놨어요. 아주 심플한 안방 소개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현관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들어갈 때 여기에서 불 켜면 복도불이 켜지고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옷걸이들이 있어요. 이 옷걸이들은 뺐다가 꼈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서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빼서 다른 데다가 낄 수도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또 슬라이드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면 긴 통로가 나옵니다. 불을 켜볼게요. 이것도 되게 처음 보고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벽면에다가 옷들을 보관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캐리어도 갖다 놨고 지금은 겨울옷만 꺼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몇 개 안 되는 가방, 그리고 왼쪽에 수납함은 또 아마존에서 사서 속옷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도벽에 있던 옷걸이들을 여기다 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옷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건식 화장실은 처음 써봤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물때가 끼지 않으니까 청소가 훨씬 쉽고 또 깨끗한 것 같아요. 이 칫솔 코지는 다이소에서 사온 건데 칫솔이 어디에도 닿지 않아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향수병들 모아놨습니다.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쪽에는 변기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손 닦는 용 수건이랑 얼굴 닦는 용 수건 두 개를 넣습니다. 변기 위에는 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수건이랑 휴지 등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을 끄고 나가볼게요. 여기에다가는 샤워 수건을 걸어두고 있고요. 여기에 샤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되게 구조가 독특하죠?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계속 사용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물이 튀지도 않고 청소도 편리하고 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해바라기 샤워헤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위에 고정되어 있는 샤워헤드였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저렇게 따로 샤워기 헤드를 챙겨왔고요. 코브라 호스는 아마존에서 시켜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 공간, 화장실 공간, 그리고 옷 공간 같이 있는 통로였고요. 반대쪽 문을 열면 이렇게 안방과 만납니다. 이 통로의 좋은 점이 양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어디로 나오든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관에서부터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부엌을 지나서 거실. 왼쪽으로 들어오면 안방이 있고 쭉 통로로 이어지는 O자형 집입니다. 이 아파트 안에서의 저희 생활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브이로그로 놀러오세요.